오호. 왜 아무도 안 오셨지? 네, 안녕하십니까. 야전 삽장재입니다. 메인캠이 이건가요? 예, 바리. 아유, 준비를 많이 했어. 이제 헬스장에서 만날 줄 알았더니만 자리까지 다 정해놓고. 아우. 네, 안녕하십니까. 혁혁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채널 운영 중이고 있는 낭만호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아. 안녕하세요. 아. 저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지금. 아니 호랑돌 성님 아니세요? 호랑돌 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운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홍범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한국 스트리트 워크아웃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이고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저 아닌 것 같은데요. 반칙이네, 이거 또. 안녕하세요. 아무띠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아무띠입니다. 아이고! 이거 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미더 바리 1등 지준 남자 마랑입니다. 킹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옐로우 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격투기에서 이제 보디빌딩으로 잠깐 넘어온 옐로우 모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제가 마지막인가요? 이 자리?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운동과 먹방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GPT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쇼미더바디 MC를 맡게 된 네, 마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총 상금 2천만 원이 걸린. 오. 아, 잠깐만. 근데 좀 별로 2천만 원 별로 너 좀 잘 벌어? 아니다. 아, 잘 벌어 요즘에? 아, 좀 더 눈빛이죠? 한도는. 오버롤을 한 때만. 아, 그렇죠. 오버롤 한 때만 2천만 원. 딱 1등. 1등 할 때 2천만 원이죠. 아, 참여상. 2, 3, 4등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냥 빤스 하나 입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 예. 너무 지금 솔직히 좀 화가 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 2천만 원이 상금으로 걸려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배가 불러있어요. 아니야. 네. 절대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 짱재 같은 경우에 지금 쌍둥이 딸이 있어서 열심히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천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 딱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11일 월드 오브 몬스터 집 8 무대에서 과연 누가 몸이 가장 좋을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참가자는 총 9분입니다. 9분이고 이 앉은 자리에는 네, 이유가 다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 당시 면접을 봤던 분들이 뽑은 예상순입니다. 시원하게 1등 아모띠. 네. 잠시만요. 아니 제가 이렇게 아 이거 뭐 하려다가 아니 본인이 왜 일어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라이벌이니까. 아모띠는 저도 그렇지만 다른 모든 분들이 인정하는 어떤 좀 운동 귀신이죠. 운동 귀신에 되게 몸도 이쁘고. 자, 2위 마랑. 네. 네. 뽑아주시니까. 네네. 그 다음에 3위 GPT. 아, 잘못했어. 이게 뭐야. 그 다음에 4위 권혁. 5위 홍범석. 네. 자, 6위 이준명. 네. 자,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7위 이효재. 그때 당시 그 심사위원들이 누가 9등이냐 누가 8등이냐 이거를 저희가 3일 동안 밤을 새서
이야기를 나눈 끝에. 아, 제가 알기로는 깡소주 먹으면 싸웠다고. 그때 깡소주 먹고 많이 싸웠죠. 네, 많이 싸워서. 자, 결국에 파리는 옐로우 몽키. 전체적인 뭐 근육량이라던가 뭐 경험 이런 걸 봤을 때 뽑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대회를 좀 경험을 했던 분들이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보면 1위, 2위, 3위, 4위 다 대회 경험이 있던 그런 친구들이 좀 좋은 그런 순위에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보디빌딩은 무대에 올라가서 거기서 승부가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순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왜 순위를 건 왜 하셨어요? 의미가 없는데. 근데 저는 아니 웃긴 저는 좋아요. 더 세게 얘기하세요. 더 세게 얘기. 나는 아니 그 좋은 기분으로 왔거든요. 그 참가할 때 아 몸 되게 좋다라고 나는 딱 듣고 아 그래도 아 5위권 안으로 들어오겠지라고 나 생각했었거든요. 아 7위라고 하니까 이게 뭐지? 오늘 오셔가지고 지금 한 시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다가 지금 목소리 처음 듣거든요. 갑자기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시니까 아, 저 되게 예, 무섭네요. 아, 저는 7위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 5위의 결과가 나와가지고 아, 내가 더 열심히 못 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보디빌딩 선수들도 아, 저 선수가 당연히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일 무대 컨디션이라던가 다이어트를 잘 못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변수가 많아서 야, 입상을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시고 준비하냐에 따라서 이 순위는 충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1, 2위보다 그 밑으로 있는 중위권, 하위권 선수들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고 더 편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 하면 기본적으로 뭐 보디빌딩, 뭐 그다음에 피지크, 뭐 클래식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또 뭐 우리 구독자들, 우리 팬들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냐. 사전에 3,700명 대상으로 길어. 길어. 아니 형님 여기 유튜브예요. 어차피 잘려요 형님. 아, 카메라가 많아서 지금 방송인 줄 알았다. 자, 3,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네, 클래식 피지크가 네, 저희 경합할 종목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보디빌딩이라는 종목은 뭐 어떤 이제 뭐 전체적인 근육의 좀 양을 보는 누구의 근육이 조금 더 크고 또 볼륨감이 있고 분리도가 있고 근육의 양을 본다면 클래식 피지크는 그러니까 신장과 체중의 제한이 있어요. 포즈 역시도 보디빌딩에 기초를 하고 있지만 그 예전 아놀드 슈왈제네거나 뭐 플랭크 제인 같은 그 외국의 옛날에 그런 바디빌더의 자연스러운 자연미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구하는 총 다섯 가지의 규정 포즈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규정 포즈가 있고 이 포즈 이해를 도와주실 선수분을 모시겠습니다. 이 분은 지금 현재 클래식 피지크 뭐 보디빌딩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 시즌 계속해서 시합을 나가면서 그랑프리를 지금 한 거의 한 10개 했나요? 나가는 대회마다 그랑프리, 나가는 대회마다 마치 마선호처럼 나가는 대회마다 그랑프리 했는데 이름도 또 선호네. 우리 길선호 선수 모시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인천에서 보디빌딩하고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마왕 그 마선호 형님의 뒤를 잇고 싶은 길왕이라고 불리고 있는 길선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멘트 너무 좋아요. 자, 선수, 자, 라인업. 자, 라인업. 네, 자연미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자, 라인업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쿼터 턴 진행하겠습니다. 선수. 자, 턴 투 더 라이트. 자, 쿼터 턴에서, 자, 전면과 측면에서 보이는 몸을 자연미를 보여주는 그런 포즈입니다. 네, 턴 투 더 라이트. 자, 이제 백. 자, 뒤판에서의 자연미. 보시면 등과 지금 둔근, 햄스트링, 전체적인 등의 모양. 자, 턴 투 더 라이트. 해서 네, 몸을 또 틀어서 네, 측면에 있는 몸도 보여준 거고 저때 대흉근과 외복사근
둥근 이런 것들을 다 전체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전면향에서 turn to the right 하면 라인업. 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아, 이 사람의 자연미를 보는 거예요. 아, 딱 첫인상. 그래서 여러분 이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호흡. 자, 릴렉스 호흡하고 지금부터 규정 포즈 다섯 가지를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수. 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전면에서 보이는 이두 바이셉스와 와. 자, 보시면 하체 분리도 그다음 전면에서의 광배. 네, 너무 좋습니다. 자, 호흡하고 릴렉스, 호흡. 지금 보시면 표정이 굉장히 여유가 있지만 사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오랫동안 힘을 주고 있고 상체와 하체의 힘을, 근육을 다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해본 사람만 합니다. 자, 2번 사이드 체스트. 자, 측면에서 보이는 자 대흉근, 그 다음에 하체, 둥근, 햄스트링. 와,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자, 릴렉스. 자, 호흡. 자, 그 다음에 백, 뒤로 돌아서 자, 백 더블 바이스텝스. 자, 보시면 이제 엉덩이와 햄스트링 잡고 자, 등을, 등의 근육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와, 보시면 네. 와, 너무 좋네요. 자, 릴렉스. 자, 다 전면으로 돌아서 자, 업도미널 앤 사이드. 고, 그렇죠. 이때 복직근을 먼저 보여주고 혹시나 이제 백휘미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와 릴렉스. 백휘미라고 그래서 허리를 좀 얇게 만드는 저런 동작을 만약에 했을 때 조금 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백휘미 된다라고 하면 허리가 더 얇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쪽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런 것들도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백휘미를 하겠습니다. 네, 백휘미는 일단은 배를 많이 굶어야 돼요, 먼저. 네. 배 굶 한 다음에 백휘미. 네. 먼저 많이 굶어야지 나오는. 자, 자 그리고 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페이보릿 클래식 포즈. 내가 내 몸에 장점을 제일 살릴 수 있는 포즈를 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뭐 규정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 뭐 팔을 머리로 들던가 뭐 옆으로 틀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도 심사위원에게 점수를 잘 딸 수 있게끔 자기만의 포즈를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favorite clash pose. 와, 그쵸. 와. 와, 크리스범 세드가 많이 하는 거죠. 네. 와, 너무 좋습니다. 와. 와, 훌륭하네요. 야, 너무 좋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 길선우 선수에게 일단은 뭐 질문, 예, 질문 좀 한번 네.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선우야. 네.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이름도 예쁘고 아주. 자,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올해 31입니다. 와. 네, 예전에 선우 그 마왕 형님이랑 붙었다고 했는데. 오!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선우 선우? 우리 같은 데 섰었지. 인바했었냐? 원래 목표로 하고 나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옆에 서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벽 같은 존재. 아, 나도 봤어야 했는데. 그랬어? 아, 이거 너무 칭찬이지는. 아, 여자. 근데 이제 옆에 섰었는데 약간 진짜 벽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가 2년 전. 지금 만약에 간다면. 아, 지금 만나면 좀 벽 정도는 아니잖아. 그렇죠. 좀 허물어져요. 아,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면 제가 저도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났어요. 같이 시합 뛰었던 게. 근데 그때 내가 기억을 못한 거면 임팩트가 있지 않았다. 11월에 혹시 11월에? 같이. 어? 어? 선호. 어? 선호. 선호 안 갈라? 아무튼 예,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예, 예. 선호 얘기해서 예.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스페셜 매치로 한번 선호 대 선호 한번 예, 쌍선호. 예. 3대 중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3대 중량 같은 경우에는 3대 한 거의 한 490, 500 정도 밖에는 안 돼요. 세신 거죠. 그 짱재님 좀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좀 딱히 궁금한 게 없습니다. 아, 근데 인천 어디서 운동하세요? 아니 저 인천 사신다길래. 아 진짜요? 네. 저 인천 그 서구. 서구요? 네 여기. 저 모르세요? 자 그럼.
그러면 자 우리가 대회전 또 서로 몸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포징을 배운 것을 한 번씩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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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